전교 꼴등도 해봤거든요. 저는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 제 자신이 쓰레기 같고 좌절 많이 하죠. 공부를 저렇게 해서 그래요. 공부를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 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너무 기본이잖아 이게. 같이 잘까? 같이 잘까? 네 공부 시간 한 게 너무 진짜로 왔다. 왜 모르는데 지금? 아니 부모님도. 프로그램 준비 기간만 1년. 드디어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그 필요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제 이 고민 안 해본 분이 없을 거예요. 네. 공부. 공부 때문에 고민 다 해보셨죠? 저도 이 프로그램이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있었다면 재수를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를 했구나. 예. 아, 예. 자. 전 정말 이분들이. 여기에 나오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이분들 섭외하는 게 웬만한 연예인보다 힘듭니다. 아, 네. 맞아요. 네, 지금 녹화 시간도 일요일 밤 9시 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무슨... 이분들 스케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야 됩니다. 네. 자,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수포자들의 진정한 생선님, 정승재 씨죠. 아, 이분. 수능 따위해가지고 제발 유전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다고요. 수포자면 그럼 1등급 나오면 안 돼요? 아, 수포자도 1등급 나와야 되고요. 정승재입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법을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네. 정말 좋다. 자, 다음 수험생들의 인간개조 용광로 조정식 티처. 멋있다. 누나, 네가 목표라면 서울대 다 갈 수 있어. 이게 씨,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잠 줄이는 건 병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죠?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조정식입니다. 싸움은 무조건 이길 싸움만 해야 된다. 이겨놓고 싸우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네. 놀랄 거예요. 네, 진짜 딴 것보다 그냥 기운 좀 한번 손 한 번만. 기운 좀 줘. 반갑습니다. 어우, 진짜 뵙고 싶었어요. 아, 네, 진짜 저희 진짜 목동에서 정말 유명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정말 기운 좀. 우리 엄마들이 네. 진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예. 기운을 좀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예, 예. 아, 너무 좋아. 제가 사실 그 예. 티처스를 만들면서 네. 이게 제작 준비 기간만 1년이 걸렸는데 맞아요. 이분들 섭외한 는데 거의 네.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 약간 그 방송국 것들이라고 하죠. 괜찮아요. 지금 좀 조심스러워서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스케줄을 알려주시고 의상 컨셉 색깔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아. 들어오는 건 어려워도 들어오면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일단 제가 또 맨땅에 헤딩하는 건 잘하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멋있다. 아니 정말 한 2월인가 3월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아, 삼겹살집에서 만나죠. 아, 삼겹살. 근데 그때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약간 필이 왔어요. 어떤? 그러니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선행학습 없이도 제대로만 공부하면 그러니까 학습 방법만 바꾸면 진짜 얘네들의 성적이 올라가면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죠. 저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네,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는 방법만 희망이 알면 있어, 희망이 있어. 아, 제가 한번 그 사교육비 문제 되는 거 그 해결을 한번 해보고 아, 나아가서 출산율 출산율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어. 애들 공부 때문에 육아 때문에 출산율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맞아, 맞아. 엄두가 안 나서 맞아. 그러니까 수학에 관련된 그 사교육비만 줄여준다 그래도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 낼 것 같습니다. 일 낼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진짜 네.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아, 오늘 성적을 부탁한 도전 학생과 가족을 이쯤에서 모셔볼까요? 어, 그럴까요? 네. 자, 나오세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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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겼다. 진짜. 옷이 되게 많다. 자신감.
안녕하세요. 신산유학교 3학년 3반에 다니고 있는 김명진입니다. 저는 작년에 1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었는데요. 센터네. 오, 깜짝이야. 어이구, 이거 인피니트 나는 건데, 이거. 이거 맞네. 지금은 소속사에서 퇴출당한 상태지만요. 그랬구나. 아이고. 이제 올해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게 됐는데 연습생 생활만 1년 동안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확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앞날이 캄캄했죠, 되게. 아, 1년을 왔구나. 내 인생이 좀 극단적으로 하면 좀 망한 것 같고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지. 그렇죠. 대학? 엄마랑 얘기하다가 살짝 나왔는데 뭐 고려대 뭐 미디어 학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고려대 미디어 학부?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갈 수 있다면 거기를 가고 싶어요. 티처스 도와주세요. 자 일단은 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공부를 그죠? 일단은 중2 때 연습 생활을 하면서 네. 공부를 아예 놓고 이제 막 시작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뭐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겠고 맞아.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랑도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되게 좀 막막한 마음이 커서 여기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엄마로서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아까 말했던 고려대 미디어 학부 가능할까요, 선생님들? 저는 무조건 가능. 조건이다. 저는 무조건 가능. 조건이다. 엄마들은 이런 얘기 듣고 싶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정말 제가 단언하는데 명진이의 현재 수학 실력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해도 수학만큼은 가능합니다. 아직 어느 정도 이제 못 보셨잖아요. 못 봤는데도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1년간 제대로만 하면 가능해요. 장영란도? 저 나도? 나 가가가인데? 그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고3이면 왜 늦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수학 하나 올리는 건 가능한데 영어도 잘해야 돼, 국어도 잘해야 돼. 딴 걸 다 해야 돼. 근데 중3이니까 제 얘기는 아직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어. 그치, 3년이라는 시간이 3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희망적이다. 야. 너무 좋다, 야.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왜? 아니, 뭐.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은 비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놓친 게 있으니까. 이건 남들보다 처져 있는 거는 팩트예요, 이건. 남들은 했으니까 팩트죠. 근데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은 그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닦는 시기거든요. 그 공백 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된다?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네. 성적표를 보고 낱낱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두 티처스에게 성적표를 전달해 주세요. 오, 아예 가지고 왔구나. 와. 그래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전달을 하고 그래. 확인 받아야 돼. 큰 용기 냈다. 뭐 긁고 그런 거 안 했지? 네. 많이 긁었는데. 이거 뜯어볼까요? 네. 예, 뜯으세요. 열어봐도 되죠? 네네. 야, 근데 음악 체육을 잘하네 확실히. 그러네. 연습생 출신이라 A네 A야 다 A야 음악 체육 역시 기말고사 성적이 영어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역시 영어가 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다 당연히 기말이 어렵게 나오기도 했고 단어 암기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문법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렵게 냈었던 것 같아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풀 수 있는 과목들이 떨어졌구나. 많이, 기본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영어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이제 우리 명진이 목표 성적이 좀 궁금한데 우리 티처스에게 부탁할 목표 성적이 몇 점인가요?
둘 중에 하나라도 100점. 100점. 하나라도 100점. 하나라도 100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네, 높게 올라가. 좀 올라갔으면. 근데 아까 보니까 수학이 네. 80점이었단 말이에요. 86점. 예. 네, 그러면은 좀 승재쌤 도움 받으면 100점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맞아. 그러니까 그 86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맞췄어도 문제예요. 어떻게 맞췄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때려 맞췄는지. 예,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진단을 해봐야 돼. 예. 여기까지 선크림 발라야 돼, 이거, 이 정도면은. 여기 선크림 발라야 돼, 이렇게. 밑자유. 그라데이션 뭐야, 이거? 애들이 계속... 어디 가는 걸까? 하와이 것 같긴 한데. 대치동이구나. 대치동이구나. 대치동이야. 네. 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학원 네. 가겠지, 뭐. 편의점 안에 아이들 봐. 와, 하얀색이 맞아, 맞아.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우리 반에 진짜 많이 먹어. 이거 먹어봐. 이거 우리 반에 진짜 걔 세 개씩 먹어. 애들 맞아요. 고카페인 음료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반짝하니까. 얘네들 끌어쓰려고. 와, 짱 맛있겠다. 뭐야? 야, 근데 너 왜 다 안 맞아? 맛은 과로를 하는 맛이야. 아, 엄마가 절대 먹지 말라 했어. 카페인이 많은 거 웬만하면 먹으면 진짜로? 안 된대. 인생 망친다. 안 마시면 성적이 망하겠지. 백폭이 그냥 주변에 산재해. 이 혼자만 내대는. 근데 너네 학원 어디로 다녀? 그니까. 학원 직감은 좀 아닌 것 같아. 살벗거든? 텐투텐이 기본이야. 텐투텐. 텐투텐이 뭐야 진짜? 10시,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중학생이? 어머 야 너무 짠하다 애들 어떡해. 수학밖에 못해 그날. 텐투텐이 뭐야? 10시부터 10시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어? 10시부터 10시까지. 전 오전 10시부터. 힘들겠다. 근데 그 텐투텐 뭐.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야 12시간 동안. 와 애들 잘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학원 안 다니고. 이번에 수학을 쉬웠어. 대입은 조금 남았어. 야, 금방 대입이야. 뭔 소리야. 금방 대입이래. 야, 중3인데 벌써 저런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짠하다. 대치동 풍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명진이 엄마. 전화 드렸었죠. 엄마들 모이는 거. 이제 정보 공유하러, 정보 캐내러. 제가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너무 학원이 급한 거예요. 영진 학원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데는 없고. 진짜 다른 거예요, 순천하고. 애들을 통해서 명진 얘기는 들었잖아요, 대신. 아, 어머니 순천에서 오셨구나. 오,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해외를 갔었어요. 그래서 애가 이제 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었고 어디 가셨죠? 시드니에 있었어요. 호주 시드니에요? 네, 네, 네. 되돌이라고 되돌이. 표현하잖아요. 되돌이. 우리 딸도 이제 되돌인데 되돌이? 되돌이가 유학 갔다 다시 오는 거? 저게 기본이죠, 되돌이가. 사실 이제 와서 영어를 사실 대치동을 학원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영어만? 영어는 대치동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내신에 관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학원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토론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거 이제 대치동에 그러한 내신이 아닌 특성화된 어떤 대치동에? 학원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목적의 학원 그곳을 다니고 있고요. 오, 저렇게 말씀을 잘하니까 나도 이렇게 적게 된다 지금 저 말씀에 지금 한 줄도 안 적은 거 알지? 지금 접어야 될 것 같아. 말씀 너무 잘하시네. 이래서 어머님들 모임 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코 빠져든다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더 실례가 지금. 이거 마음만 급해진다니까. 그럼 대치동은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궁금하다. 선행학습. 영어는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영어 다 마스터를 해야 된대요. 해야 되는 거예요. 중3까지는 다 네. 어디까지 정도 나가셨어요? 선행. 네. 선행? 네. 수학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와, 오, 진짜? 3개월에 한 학기 막 이렇게 나가는데. 3개월에 한 학기? 응? 적죠. 왜냐하면 수학이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좀 끝내놔야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끝낼 수 있으면 좋지. 못 끝냅니다. 어설프게 끝내는 거죠? 근데 문제 풀이 방법만 외우고 다 풀면 집에 가고 하는 것만 반복이에요. 워낙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진도 빼는 선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도형을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 맞아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EBS에서 가장 인기 많은 강좌도 그거예요. 중학교 도형 내가 한번 해줄까? 그럼 애들 난리 나요. 너무 좋아해요. 다 놓쳤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고3 때 중2 도형 공부하고 중2 때 고1 도형 공부한다니까. 맞아. 네. 저는 우리나라가 중학생들이 중학수학을 잘 푸는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중학수학을 공부하지 않아요. 고등수학을. 다 초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중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너무 잘 푸는 나라. 얘네들 기준으로 보통 한 달에 지금 현재 얼마 드는 거지? 대략? 저희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학원비도 적정 선을 다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리고 한 달에? 얼마? 그게 어느 정도지? 예, 인강 뭐 다 합해서 한 120만 원? 생각보다 고등학생들은 더 비싸잖아요, 학원비가. 그렇죠. 중학생 비싸죠. 비싸지 못했네. 지금 중3 기준으로 그러면 고등학교 되면은 비싸죠. 지금 현재는 저도 한 150만 원.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하기. 하나 빼기 없기. 생각보다는 대치동인데. 아니, 한 명이잖아. 120만 원. 그러네. 얼마든지 저는 제로거든요 지금 제 영지는 제로예요. 공부로는 지금 현재 제로. 학원을 안 다시고. 아 그렇구나. 빠르더라고요. 나는 국어랑 막 다 지금 보내야 돼가지고 아휴 진짜 고민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저렇게 모임 하고 오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치. 굉장히 살벌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목동에서도. 아 진짜 정말 제가 아이들 한 9시 반에 10시에 재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재우냐면 10시부터 스타트다. 이런 엄마들이 뭘 스타트해요? 아, 그때부터 이제 선행을 빼야 되고. 중학교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선행을 해야 되고. 아 근데 오빠는 목동에서 다녔잖아. 이 정도로 사교육 안 했어요? 난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정모통이 정모통이 목동 사거리에서 저러고 있었어. 공달래 길에서 그래 저러고 있었어. 외국 가려면은 아, 정말 외국 가려면 그렇게 하면 돼. 노출 해야 되고. 우리 엄마도 공부 나보다 잘하는 친구 엄마 얘기 듣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거기서 수학 배워라. 맞아. 난 싫은데 거의 뭐 목동 11단지 가서 배워라. 배웠어. 너무 어려워. 어려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너무 앞서 나가니까 난 오히려 거기서 자신감을 잃었어.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어머님이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까 중간에 학부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신으로 되지 않는 거 뭐 토론 같은 걸 학원에 보낸다. 네네네. 그게 왜 필요하죠? 아니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입시를 준비시키느냐에 따라서 완전 준비시켜야 되는 로드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토론 공부를 시켜야 되는 입시의 로드맵과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냥 명진이가 학교 들어가서 내신 잘 따서 대학 잘 가도록 만드는 로드맵과 국제고 가가지고 유학을 준비한 로드맵은 완전 다른 로드맵들이에요. 그랬구나. 근데 지금 대치동의 가장 큰 문제는 남들이 하면 다 따라해가지고 이것들 다 섞여 있어요. 맞아, 그건 그래, 그건 그래.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스카. 스터디 카페 왔구나. 숙제야? 어디냐 이거? 고등 몇 학년 과정인데? 고1? 고1? 고등 수학을 한다고? 중3이? 뭐 요새는 영어 공부 하루에 얼마나 해? 엄마가 나한테 이제 영단어 이거 맨날 책을 싸주거든. 학교에서 하긴 해. 그날 이후로 까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너는 그러면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우는데? 50단어인데 네 이제 고3 레벨이요. 50개 외운다고? 고3 레벨? 영어 단어 50개 외운다고? 고3 단어 되게 어려운 거 알지? 아니 저거 정말 의미 없는 행위예요. 정말? 저는 이게 웬만한 뇌 용량이 아니면 불가능한 분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는 게 뭐냐면 그냥 영단어의 한글 뜻만 계속 외우는 거죠. 학생들 이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단어 얘기해 볼게요. 뭐 호미오스테이시스 이런 단어 외워요. 뭐 호미오스테이시스 이런 단어 외워요. 그 항상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 외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야, 항상성이 뭐야? 항상성이 뭐야? 호미오스테이시스요. 몰라요 내용을. 내용은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암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수능 문제를 푸는 기술을 배운 것 같은데 나중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네. 야, 그러면은 호주 살다 왔으면은 되게 막 영어로 막 대화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렇지.
돼? 돼? 사관. 오. 어 진짜 아 진짜 돼? 해봐. 어. 아 진짜 해봐? 진짜 해봐? 해봐. 아 해봐. 진짜 해봐. 아 해봐. 진짜 해봐.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How are you? I'm great. What about you? Hungry. Very hungry. What's your plans for tomorrow? What's your plans for tomorrow? 오, 발음이 좋다. 네. What's your plans for tomorrow? Wake up at 7 a.m. That's pretty early. Yeah, I'm busy guy. What are your plans for studying for midterm? 잘하네. 말을 못하냐? My plans are from a month before the midterm. Probably going to write a planner. 안 들려, 안 들려. 오. 그런데 웃는 게 상책이에요. So that I can summarize it. Good. Good. 아 왜 영어로 하자 그랬어? 야 쌍만 죽는다. 아 영진이. 저 정도 친구면 지금 수능 봐도 한 1등 나오나요? 전혀요. 수능이랑 완전 다른. 완전 달라요? 우리말 잘한다고 국어 영역 점수 잘 나오진 않잖아요. 그런 거 아예 다른 영역인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이 약간 첨언하면 제가 외고 영어과 하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별명이 싱가포르인 애가 있었어요. 제 동창인데 그 친구 영어 당연히 네이티브죠. 잘하겠죠. 뭐, 마부 살라살라 뭐 단 듣고 하죠. 영어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다 이해하는데 문제 접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영어 성적이 안 나와서 좀 놀랬던 적이 있어요. 말은 너무 잘하고 말 뭐 듣기도 듣는 잘하고 거 뭐 CNN 다 들어. 근데 못 풀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10시인데 사람 봐. 애들 봐. 여보. 봤냐? 이게 대치야. 야, 약간 방금 좀 대형 학원이 끝난 것 같아. 아요. 대형 학원. 대치에서 살아남기. 야. 방심하지 말 것. 야. 우리는 잘 가라 갑시다. 잘 가라. 바이. 바이. 세상에. 이야, 잘 봤습니다. 야. 저는 네. 이 영상을 네. 보면서 네. 저 수많은 학생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퍼센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이 잡으면 한 5% 정도? 95%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만 하고 있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 너무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많이 잡으면 5%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높게 잡으면 정말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내용 모르고 그냥 문제 맞추면 집에 보내주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 애들은 뭐 하냐면 수학을 수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억력으로 가는 거예요. 사고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니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돈 낭비입니다가 아니라 독약을 주는 겁니다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이. 영진아 잠깐만 이제 수학 공부할 시간 다 됐거든? 응. 그거 다 들고 오면. 뭐지? 차를 격리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선생님 찾아주신 명진 학생 감사합니다. 어머나. 어머니가 가르쳐주셨구나. 아이고 세상에. 안녕하세요. 진짜 대단하시다 어머니. 저 어떻게 기억을 해. 자 삼각 방정식이 아니잖아. 삼각 함수잖아. 삼각 함수 세 개가 있지. 뭐와 뭐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 비가 세 개가 있어. 사인은 뭐 분의 뭐 빗변분의 빗변분의 높이. 높이. 그다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그다음 탄젠트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그 빗변의 기준이 뭐다? 삼각형 그리는 걸 잘 봐야 돼. 각을. 어떻게 수학 전공자세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저희 그때 학력고사 때 제가 수학은 만점 받아가지고. 와 만점이요? 공대 출신이시죠? 네 맞아요. 공대는 또 원래 대학교 가면 계속 수학만 하니까. 수학을 하니까. 그 용어나 이런 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아 대단하시다 근데. 이해하면 좋은데 표를 딱 외우고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가운데 요 아홉 칸이 제일 중요한 거야. 가운데 아홉 칸. 30도로 하는 게 일반 각도, 디그리라고.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명진이. 표현하면은 라디안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삼각함수가 되는 건데, 사인,
알파는 1, 이렇게 하면 삼각 방정식이지. 쪼갰다고 상상하고 들어가니까 이걸 공간 도형과 벡터 영역이라고 그래. 라디안 중3 아니죠? 예,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정승재 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일을 악물었어요. 엄마가 마음이 급했어. 나는 책 사러 갔다 올 테니까 숙제 잘 하고 있어. 좀 갔다 올게. 정말 과외 선생님처럼 나가시네. 맞아요, 맞아요. 아, 대단하시다, 어머니. 이제 혼자 하는 거야. 원래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준비가 과정이 많아요, 그죠? 우리 명진이도 많네, 뭐가. 뭐가 없어? 뭘 좀 없어. 하려고 그러면 없어. 표지는 왜 본 거죠? 그치. 아니 머리를 이렇게 너 이렇게 머리 밀어버려. 머리를 밀어. 머리. 머리 때문에 사줄게. 머리 때문에. 어? 머리 때문에. 아, 머리 때문에. 세상에 어머니 문제집 사러 가셨어. 대단하시다 어머니. 아우 너무 많아요 어머니. 아우 죽여. 민준아 다녀왔어. 다녀왔어요. 아이고 뭘 그렇게 사왔나 한번 봐볼까. 아, 좀. 아 참 숙제 어느 정도까지 했어? 그 거는 다 풀었는데. 이거 다 풀었어? 응. 한번 볼까? 오 많이 맞았네.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설명해 봐봐. 그럼 먼저 4분의 5 일단 이렇게 둬서 설명 못하네. 그럼 네가 푼 답이 안 나오는데? 아, 어? 아니지. 요 요게 아 헷갈리네 진짜. 요게 3분의 4. 3분의 4잖아. 응? 그 아예 3K, 4K잖아. 비례상수 K를 네가 쓸 수 있었어? 어떻게 쓸 수 있었어? 아우 어려워. 세상에. 너의 실력은 3, 4, 5로 해서 안 돼서 이걸 못 풀어서 엄마한테 물어봐야지가 정답인데 K를 붙였어. 답지 봤니? 답지 봤니? 아니. 풀이 과정 봤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풀었지? 딱 걸렸네, 딱 걸렸어. 와, 어머니 진짜 예리하시다. 딱 걸렸어. 지금 뭐 나한테 할 말 없어? 응. 어? 응. 아, 뭐 없, 할 말 없어? 그래? 내가 말하면 돼도 사인 30도 얼마야? 사인 30도? 잠깐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사인 30, 아 2분의 1. 아,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응. 3분의 루트 3? 그건 아니었는데? 아 2분의 루트 3인가? 어. 영진아, 아니 지금 머리가 뇌가 어디 없어졌어? 반이 없어진 거야? 어? 뇌가 안 움직이나? 아이고. 걸으면 또 주눅 들어요. 그렇지, 맞아. 맞아. 소화기 너무 싫어서요. 아니 그게 이상,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럼 오늘 내가 푼 건 너는 뭔데? 너무 힘드시겠다 어머님. 근데 엄마 마음도 이해되지 또. 어머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또 가르칠 때 좀 답답하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답답한데 아 방송으로 보니까 조금 못 가르치겠네요 제가.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 근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그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엄마인 거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아니 부담스러워요? 아니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하게. 만약에 딱 5초만 정신이 딴 데 팔면은 맞아. 개념이 확 지나가 있어요. 맞아 맞아. 빠르구나. 맞아. 약간 이해할 때까지 좀 속도가 좀 너무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네. 공대 수학 가르치듯이 하니까 그렇지. 네네네. 수학은 네. 뭐니뭐니 해도 너무 닥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목이기 맞아. 때문에 네. 싫어져. 그러니까 좀 수학은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을 안 그래도 싫은데 옆에서 계속 그래버리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를 죄악시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만 읽더라도 벌벌벌 떠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무조건 그냥 주눅들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계속 기다려주면 돼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당연하죠. 뭐가 맞네 그냥. 뭐 신기했는데? 아 보이지? 아 학원 아, 학원 아. 학원 드디어 이제 뭐 상담 받으러 가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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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학생 지금 중3이라고 네. 했죠? 영어 공부 혹시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영어는 이제 약간 평소에 시험 기간 아닐 때 공부가 되게 좀 적었었고 듣기는 어때요? 듣기는 27? 이제 20점 맞지 27. 20점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세 네 개는 항상 틀리는. 영어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겠네요. 네. 많이 떨어져 있죠? 네. 많이 떨어져 있죠. 확실히 영어가 좀. 이제 레벨 테스트를 좀 볼 텐데. 지금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좀 소양도 볼 거고요. 한번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시죠. 네. 네. 레벨 테스트. 아니 학원 다 봐. 맞아. 근데 레벨 엄청... 테스트만 보고 학원 안 다니잖아. 그래서 레벨 스트레스. 테스트만 비용 받는 학원이 맞아요. 맞아요. 받아요 요새는. 노쇼하면 등록 금지. 어 진짜? 맞아 요새는 그래. 레벨 테스트만 열 군데 받는. 아 시험지. 절대 진짜 초조해요.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아 좀 안 나왔나 보다.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영어의 기본적인 지금 소양을 묻는 문제들을 좀 넣어놨는데. 아 장마야 장마.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여실히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막 유치원 아이들이 보는 정도의 글만 좀 봤어도 이 정도는 아마 맞을 수 있었을 텐데 확실히 풀면서 거의 확신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고 라이팅이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동사에 S 붙이는 거 그 3인칭 단수에 S 붙이는 거 하는 건가? 초등학교 영어죠. 초등학교 영어죠. 복수 명사인데 갑자기 뭐 S 붙이고 보통 이 정도면 한 초등 고학년이면 한두 개 틀리고 거의 다 맞아요. 진짜 공부 안 했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안 했구나. 아니 너무 속상하시겠다. 여자 조정식이네. 가슴 아프겠다. 백복을 엄청 하시네. 아니 너무 성적이 이번에 어떻게 됐었어요? 기말 때 그때 우리 한 65. 65. 지필 65. 내신에서 지금 65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고등 영어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7등급, 8등급 이하도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시험을 좀 보니까. 실제로는 65점도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65점이 0점이 아니니까 자기는 잘 봤어? 그냥 됐어? 이 정도면 잘했지? 나 2주밖에 공부 안 했잖아 하고 그냥 신나게 노는 걸 봐가지고 대치동에서 쓰면 꼴찌예요 그냥 꼴찌예요 그냥 꼴찌네! 너무 낙심이 된다. 오 진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네. 너무 속상해서 명진이 같은 경우 진짜 실제로 이 학원을 명진이가 다니겠어요 이러면은 지금 수준으로는 설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실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학원을 그렇죠? 못 간다고요?
레벨이 안 되면 받아주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학원도 레벨이 있어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결과를 내야 되니까. 될 애들을 받는 거죠. 인풋이 좋은 애들만 받는 거죠, 그냥. 이미 될 만한 애를 네, 받는 거죠. 네, 애초에 그냥. 표정 봐, 어머야. 나라 이름 표정. 그래도 울먹하시네, 진짜.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풀었어? 비가 내리는데 다 찍은 거 아니야? 어머니도 속상하시니까. 진짜 맞아. 이쪽에 있는 그래도 대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 응? 근데 야, 너 너무 풀어준 것 같아.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네 뒷바라지 해줄 순 없잖아. 안 그래? 어? 그치. 근데 작년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키나 언어는 안 하죠. 1년 안 하죠. 속상하시지. 네. 아유, 저 말씀하시면서 어머님도 얼마나 그치. 속상하셨을까. 그렇죠. 깝깝하다, 깝깝해, 깝깝해. 너무 이해된다. 영어를 초등학교 4학년 과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치? 응? 받아주는 학원이 없어. 그치? 테스트를 하고 지금 현재 명지 너의 상황을 지금 냉정하게 듣고 왔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잖아. 안 그래? 어머님도 속상하시니까. 너 휴대폰 없앨 수 있어? 그건 쉽지 않아. 없앨 수 없어? 아예 없어요, 유튜브는? 넷플은? 아, 공부하다 보네. 어머, 최악이죠.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야, 저러면 안 되는... 이거는 아니잖아. 그걸 다 하고 어떻게 이 공부를 할 수 있겠니? 시간 확보가 안 되는데. 공부를 하고 오늘의 하루치를 끝내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쓸데없는 시간, 그건 내 기준이지만 이럴 때 너무 낭비한다는 생각을 너는 안 하니? 오늘 공부를 끝내고 난 뭐 하라. 이게 이런 데 갔다 오면 엄마도 참았던 게 확 폭발돼. 이 정도까진 아닐 거라고 생각을 그렇지. 하고 가잖아, 엄마들은. 그러니까 너가 유용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너는. 쉬는 시간. 그치. 쉬는 시간에 잠 말고. 그치. 그럼 너가 이 휴대폰을 조절할 수 있어? 네 스스로? 인스타는 아예 삭제를 할 거야, 잠수 탈 거야. 아, 지금 SNS까지. 계정은 지우진 않아도 앱은 삭제하면 되지. 근데 앱 다시 깔면은 알 게 뭐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어때, 애들한테?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 충격받아서 약간 그런 멘트 있잖아. 어? 네가 선택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해. 착하다. 명준이 그래도 착하다. 아이고. 정말 착하다. 허다야. 근데 엄마 마음도 이해되지 또. 뭐라? 앱 삭제했어? 응. 아이고. 두 분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어머니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들지는 않아요. 또 어머니도 맞아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겠습니까만. 어머니 근데 정말 그 대치 학군지에서 지내시면서 고민이 더 깊어지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고민이 됐어요. 네. 왜냐면은 거리가 너무 이제 가까운데 대치동 네. 학원과가 쫙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 명진이를 대치동 학원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금 공백도 크고 기초도 아직 다질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학군이 조금 낮은 쪽으로 옮겨갈까?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한때는 많이 했었어요. 약간 본업 본능이 살아나서 저 칠판 앞에 잠시 좀 서도 될까요? 아, 좋죠. 그럼요.
좋다 좋다. 그 듣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나왔던 그 레벨 테스트 장면에서 제가 걸렸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라이팅 시험 봤잖아요. 라이팅. 제 어머님께 뭐 여쭤볼게요. 명진이가 라이팅이 왜 필요하죠? 오. 아니 맞네. 영어 일단 아, 학교 내신 시험에 라이팅 안 나와요. 안 나와. 다 객관식. 수능에 주관식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진짜? 그리고 하나 더. 문제 영어로 적혀 있었죠, 그죠? 서울 시내 명진이가 갈 수 있는 학교 라인들에서 영어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의미 없는 시험이거든요. 의미 없는 시험. 근데 자꾸 이제 그 의미 없는 시험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명진이 옆에 보니까 이제 영어를 혀를 되게 잘 굴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명진이가 본인 듣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일단 명진이가 듣기를 못하는 이유는 혀를 못 굴리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굴리는 영어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제 교육과정의 목표가 특정한 국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출제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영국식 발음이랑 미국식 발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굴리는 영어식 발음으로 문제를 내면 영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문제를 못 풀죠. 맞네. 그렇게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water도 안 해요. water이에요 그냥. water. 네, 절대로 연음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네요. 지금 제가 명진이한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단어인데 이거 명진이 발음 한번 해봐. 아예 혀 굴리는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R 발음 예쁘게 안 해도 되니까. 아, 글씨 이쁘다. 요거 한번 볼게요. 아하. 요거 혹시 뜻 아니? 뜻? 아니요. 뜻이 조금 어렵나? 요게 근데 미안,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단어가 이건데. 결정하다. 결정하다. 그쵸,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 아, 저 약간 눈이 안 좋아서 자꾸 가까이 가서. 가까워, 가까워. 그럴 수 있어. 그거 많이 있어. 했던 핑계. 안 괜찮아. 보인다는 그게 써줘. 아니야. 저도 많이 했었어. 눈이 좀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옆에 있는 친구 읽어. 한번 읽어볼까? Determine. Determine. 이러면 얘는 듣기에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못 들어요. 왜? 왜냐면 이 단어의 발음은 determine이거든요. determine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좀 세게 얘기할게요. 개판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발음 체계가 엉망이에요. 진짜 발음 체계가 엉망이에요. 자, 또 하나 사례로 하나 들어볼게요. 요거는 명진이 알 거다. 요거 모르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긴 한데. 자연. 자연. 뭐라고 읽어 이거? Nature. Nature. 오케이, 좋아. 요거는 조금 더 어려워. 이건 뭐니? 메이처? 메이처 뜻은 뭘 것 같아? 성숙함. 이거 성숙한 뜻이야. 자, 또 발음 틀렸죠? 아시겠어요? 네이처. 네이처. 오케이, 좋아. 메이처? 메이처? 머추얼이죠. 영어 보세요. 같은 철자인데 앞에 자음 하나만 바뀌었는데 완전 발음이 확 달라지죠. 영어 단어는요, 외우실 때 발음까지 같이 외우셔야 돼요. 발음을 못했는데 귀로 들릴 리가 있나요? 듣기를 못하면 자기가 틀린 듣기 문제 스크립트부터 먼저 펴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 뜻 다 아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 발음 다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일단 시작입니다. 이게 일단 1번입니다. 야~ 많이 얻어간다. 핵심이다, 핵심. 핵심이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도전 학생을 위한 단 하나뿐인 시험지를 만드셨어요. 와. 그래서 실력 검정고사를 통해서 모두 놓치고 있는 공부의 구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자세 보면 알죠. 잠시 후 티처스 레벨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너무 긴장됐겠다. 네. 아, 수학부터 먼저 보고. 수학 50. 어머. 시험지 포맷도. 오, 열심히 푼다. 바로 나오네. 지금부터 티처스 레벨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잘한다. 남았는 허브에 남았어. 티처스 레벨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야, 시간 너무 많이, 영어 잘하네. 전교 1등 같아, 지금. 야, 영어 뭐. 아, 저거. 시간이 남은, 아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쉬웠어요? 영어는 조금 뒷부분에 지문 긴 거는 눈치밥이었던 것 같긴 한데.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니 왜 이렇게 일단 뚜껑 열어보고 말씀하세요. 뚜껑을 열어보세요. 열어보고 말씀하세요. 성적이 나와봐야 알겠죠. 네네. 네. 오히려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치. 자, 그러면 명진 학생만을 위해서 냈던 시험 문제. 네. 풀이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채점하시는 거죠? 채점 여기서 하는 거예요. 떨리겠다. 네. 내가 다 떨린다. 이겁니다. 네. 내가 다 떨린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큰 거네. 몇 점인지 몰라요, 우리도. 선생님들도 처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채점 바로 시작해 주세요. 바로 여기서 하네. 아유, 두었다. 아, 긴장되는데. 맞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수학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냥 웃으신다. 3, 2, 3. 어, 내가 다 떨린다. 엄마의 마음으로. 비 내린다. 비 내. 비. 장마야? 아, 어떡해. 아, 뭐야? 괜찮아요. 장마야? 아, 우선 우리가 어머님 화내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갖고. 그럼요. 아유, 엑스를 치네. 비가 좀 내리네요. 여기 좀 많이 안 좋네요. 점수를 적을까요? 네. 적으세요. 웬일이야, 영어 쉬었다 그랬는데. 영어가 더 안 좋네. 영어가 64점, 수학은 70점 났어. 수학 70점, 영어 64점. 10점, 64점. 자, 그럼 이제 명진이의 이제 공부 구멍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네네. 1교시 수학 영역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수학 영역을 보면 근데 기본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당연히 풀어야 되는 필수 예제 수준.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틀린 것 중에서도 또 특이한 게 4번 문제를 틀렸어요. 4번 문제를 어떻게 틀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4번 문제? 많이 막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친구가 6분 넘게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3분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문제로 갔다가 또 3분을 또 투자했어. 그런데도 끝내는 못 풀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초 정도 컷입니다. 네. 2초 정도 컷입니다. 네. 2초 컷? 예.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보자마자 인수분해 안 되는 쟤를 인수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저거 인수분해하는데 온 힘을 다 썼어.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읽어보면 인수분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명진아 잠깐 나와. 네. 괜찮아. 마음을 열어야 돼. 무서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야 이런 진짜 기회가 어딨냐 정말. 일타 그잖아. 그래. 정말. 조금 전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 얘의 한근이 M이래. 그렇지 않아? 네. 근데 너는 지금 이걸 보자마자 아 2차 방식이 나왔으니까 인수분해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 인수분해하는데 안 되니까 3분을 잡아먹은 거야. 그런데 근이 M이라 그랬으니까 이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M이잖아요. 네. 그치? 네. 그럼 여기에다가 X 대신 M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M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M을 대입하고 이렇게. 네. 그럼 내가 물어보자. M제곱 마이너스 6M이 얼마예요? 9요. 9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잖아. 그렇지.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문제였잖아. 그치? 뭐야? 정말. 나도 알겠다. 뭐지? 그러니까 명진이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속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 계속 인수분해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들이니까 이건 근의 뜻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공식을 암기해서 그래요.
개념을 알았어야 돼. 알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설명이 되면, 그게 되면 보자마자 이것도 그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또 우리가 이교시는 영어 영역이었잖아요. 네네네. 총평부터 선생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총평은 생각보다 영어 괜찮은데 차분하게 잘 푸는데 그래서 좀 보통 학생들이 시험이 쉽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남았을 때 확인을 차분하게 안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남학생들한테는 그게 어려워요. 저... 근데 엄청 차분하게 끝까지 검토 잘했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구멍은 안 보였습니까? 아, 구멍 많죠. 65점이면 구멍 많이 나왔을 텐데. 64점이니까 이제 좋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 짧게 지나가네요. 어쩐지. 조금 두드려 두들겨 패야 될 것 같긴 해요. 두들겨 패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제가 조금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제가 중간에 일부러 좀 똑같은 패턴의 문제인데 중간에 다른 문제를 하나 끼워놓고 저런 문제를 하나 냈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렸네요. 요거를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함정들을 많이 냈는데 네, 3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관계사랑 접속사 that, 네. what, which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잘 풀었어요. 그냥 찍어서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말들을 정확하게 다 딱딱 썼어요. 딱딱 쓰고 답을 체크를 했어요. 이거 아는 거네, 이거. 네, 그래서 나는 아, 이건 100% 알겠다. 그러니까 이제 5번 문제도 맞춰야 되겠다를 생각을 했죠. 그렇죠. 5번이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뭐 된 넣어야 되냐, 완 넣어야 되냐 나오는 문제거든요. 보세요, 됐 쓰죠. 뭐 들어가야 될지 모르죠. 체크를 했죠? 틀렸어요.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 같은 문제인데 정확하게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멍이 있어요. 100% 명진아, what은 언제 쓰지? what은 something? 뭐, 약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막혔어요. 들은 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개념은 아니었던 게 맞아요. 근데 그게 구멍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백이 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what을 물어본 이유는 중3 과정에서 이 교과서는 what을 배워요. 근데 that 개념은 이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중학교 2학년 그 연습생활 기간 동안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조금 티가 나요. 영어는 공백이 조금 안 메워졌네요. 그랬구나. 그게 좀 있고 제가 이 문제 푸는 거 보면 좀 재밌었는데 요거는 얘가 칭찬 아닙니다, 이거. 잔머리가 좋아요. 얘가 16번 문제를 맞췄어요. 16번 문제 어려웠어요. 이걸 맞췄어? 네, 제가요, 명진이의 실력을 생각할 때는 사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네. 어려워요. 이게 딱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한 9월 모의고사 정도 난이도의 문제예요. 얘가 이걸 어떻게 맞췄지를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아마 중간에 however 있어요, however. however. 이 however 들어가면 중요한 문장, 뭔가 이제 글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여기 문장에 보면 imagination,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근데 선지를 딱 보면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3번, 4번 두 개.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거. 맞대. 머리 좋다. 잔머리 예술이다. 근데 여기 however 뒤에 보면 necessary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상상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거야. 그래서 활용되어야 한다. 3번. 요거 천재인데? 맞아요? 어떻게 하시지? 이렇게 문제 푼 거야. 이거 천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고 과정을, 그러니까 문장은 해석은 안 되는데 한글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역으로 올라가서 이 문장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를 추측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푸는 과정이 조금만 마음 먹고 함정 파면 완전 박살이 나는 방식. 완전 박살이 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시험지 보니까 어떤 부분에 개념 구멍이 있는지는 조금 명백하게 보여가지고 잡아가야 될 방향도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그러면? 네, 저는 확실히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잘됐다. 이야, 굉장히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담당 티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지난 기말고사 수학 성적이 86점, 영어 점수가 65점. 그런데 목표 성적은 100점을 맞는 거죠. 김명진 학생, 어떤 티처와 함께 도전할 것인지 티처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건을 붙일 거 없이 콜입니다. 조건을 붙일 거 없이 콜입니다. 오! 네. 됐다. 오! 됐다. 저는 아니 의외로 조정진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초반에 이렇게 상처를 주더니 결국은 포기해라 막 이러더니 담당 대처는 본인이 하겠다. 야 이거 근데 100점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100점은 얘기가 좀 다르죠.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해 영역들도 있고 대신에 저는 90점은 한번 넘겨보고. 야 90점은 한번 넘겨보고. 야 야 64에서 90점. 90점 넘으면 된 거야. 사실 100점 맞을 필요 없어. 30일이에요. 어떻게 명진 학생 자신 있어요? 아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 오~ 좋다. 그래 한 방이 있네. 하면 멋지다. 그러니까 뭐 9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설사 그 눈에 띄는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치,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예. 예. 그러니까 영어를 갑자기 덤비면 좀 힘들 거다 싶어서 처음에는 이해부터. 그 학생이 만약 그 학생이 뭐 A, B, C에 뭐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아, 떨린다. 대차꾼으로 유학을 온 중3 명진이의 영어 90점 도전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 30일이 지난 지금, 오늘이거든요. 과연 목표 성적을 달성했을지. 어떡해. 아니 이게 말씀이 없으세요, 오늘따라. 많이 떨리시나 봐요. 네, 지금 손에 땀이 나네. 진짜 땀 안 나는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 그 성적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오히려. 아니 떨어진다는 거는 저는 강사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함께 안 하셨거든요, 지금. 엄마한테 맡겼거든요. 미치겠다. 어우, 신나. 와, 떨린다, 나도 떨린다. 명진 학생이 영어만 이제 의뢰를 했었습니다, 티처스. 자 도전 학생과 가족 나와주세요. 표정을 잘 봐야 돼요. 표정을. 표정 봐야 돼. 자 표정 봐야 돼. 애매하다. 애매하다. 진짜 어머님이랑 명진이 진짜 한 달 만에 우리가 뵙네요. 와 반갑다 진짜. 어떻게 시험 잘 봤나요? 아 그래도 오 잘 봤다.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 뭐야 이렇게 뜸을 들여. 뭐라 이걸 뭐라 해야 될까? 뭐야? 영어가 늘고 우리말이 떨어졌는데. 영어는 늘고 우리말이 떨어졌어. 명진 군 성적표를 와. 담당 티처에게 제출. 아 정말? 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몰라. 어머. 저도 몰라요. 와 그러면 담당 티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표정으로 이거 읽어야 되겠네. 미치겠다. 명진이랑 명진이 어머니만 알아요. 자 그러면 나도 심정 떨린다. 자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어머 지금 바로 자 표정 보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거야. 우리도 보세요? 진짜 모르거든요. 미치. 이게 뭐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게 보면 돼요? 네. 어떻게? 아 왜? 보면 돼요? 네. 어떻게? 아 왜? 표정이 뭐야? 오. 표정을 모르겠어. 아니. 봤어요? 네, 봤어요. 만족하세요? 아니 왜, 뭐 눈물 흘릴 것 같아요? 아... 만족하시는 점수? 아... 안녕하세요. 오, 맞구나. 처음에 아예 생각을 했던 게 명진이는 2학년 때 학습 공백이 좀 있었고 이게 있으니까 영어를 갑자기 덤비면 좀 힘들 거다 싶어서 처음에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내용 이해하고 무조건 교과서 분석 읽는 거 시작. 이해는 쉽잖아. 사실 뭐 교과서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심오한 건 아니니까 그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완전 암기까지. 저도 교과서가 암기하면 90점 대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5과도 똑같은 순서로, 6과도 똑같은 순서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기본이고 컨셉 관련해가지고 질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괜찮은 것 같으면 안 돼. 괜찮아야 돼. 예.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야 돼. 이해됐어요. 봐봐, 우리 집에 아기가 이렇게 셋이 있거든.
오. 우리 집 애기가 셋이 있거든. 네가 성적이 안 나오면 갑자기 있잖아 대치동 바닥에서 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아. 야 이거 조정식 수업 들으면 뭐해 성적 안 나오는데 하고 난 다음에 다 막 집단 환불 사태 일어나 버리면 우리 집 애들 셋이 굶어야 돼. 너 네 어깨에는 우리 집 아이들 세 명의 밥그릇이 달려 있는 거야. 오. 빡세게 해야 돼. 빡세게 해야 돼.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다.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 대부분은 카테오르 출신이다. 파라과이의 작은 마을. 그곳에는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카테오라 자체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라고도 말을 한다. 카테오라 자체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라고 말한다. 그곳에는 큰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고 쓰레기에서 비롯된 음악 From Trash to Music. 아, 이게 딱 정해지. From Trash. There is a huge landfill in our town. Some people even say that Kateura itself is a giant landfill. It's because our musical instruments are made of objects from a landfill. There is a huge landfill in our town. Some people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카테오라 자체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라고도 말을 한다.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카테오라 자체가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라고 생각했다. Some people even say that Kateura itself is a giant landfill. Many of us are poor. There weren't many hopes and dreams in our town. There's a hope rising inside of me. Hope of a time of making history. When all these people will come together and God will change this land forever, we're gonna see revival in this land. 급하다. 시험 직전이다. 이게 문법이구나. 아, 너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계속 틀리네. 시제. 네, 시제 쪽에 한번 쫙 틀려버려가지고. 이것도 시제네. 네. 틀린 것도 확인 다 다시 해봤니? 네. 공부는 오답 정리가 되게 중요해. 이제 오답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틀리는 것들의 범주를 묶는 게 되게 중요해. 아. 이게 이제 피드 포워드라고 하거든. 이게 뭐냐면 피드백이 뭔지는 알지. 네. 내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받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쏘댓 나오는 데서 맨날 시제를 틀려. 그럼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쏘댓이 문장으로 딱 나오면 네가 주의해야 될 요소가 뭘까? 시제일 시제일 거라고. 이게 피드 포워드. 이 문제는 나는 시제가 약해서 신경을 써야 돼. 이걸 위해서 네가 틀렸던 범주들을 묶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 작업을 지금 잘 해놨어. 범주들을 묶는 작업 되게 잘 해놨고. 피드라이즈는 인스피레이션. 암 쏘비 여기서 암 쏘비 미안하다 느끼지만 유감이다는 뜻이 있어. 마음은 데리티 사랑은 영. 은지야 졸려? 응? 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이거 좀 먹고 해. 응? 정신 좀 차리게. 졸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이거 따가지고 같이 먹어. 이따가. 아, 정신이 좀 바짝 드네. 그래?
아, 맞다, 너. 그, 영 어떻게 됐어?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명진이의 네. 최종 점수. 그렇죠, 아, 그렇죠. 결과가 궁금해. 중요하죠. 진짜. 예. 명진이가 지난 기말고사 성적이 영어 65점이었고, 65점. 티처스에게 부탁한 목표 성적이 9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 아니 정식쌤한테 이게 네. 조금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네. 아니 정식쌤한테 이게 네. 조금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네. 평소 100점만 맞던 친구도 점수가 떨어졌다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역대급 문제가 나온 거야? 몇 점 맞았어요? 잠깐만 수학이요? 아니 영어 그 네. 앞에 영상에 나왔던 그 영어 여자친구 그 스피킹 잘하는 친구 100점이 안 나왔어요 걔 항상 100점이라고 늘 100점이었어 그 하더라. 친구 점수가 들어왔는데 92점을 받았답니다 네. 그 친구도 그럼 몇 개를 틀린 거야? 두 개 틀린 거야. 4점짜리 두 개 뭐 이렇게. 와, 나 이거 좀 약간 절망적인데. 근데 명진이 90점이 목표였잖아. 그러면 명진이도 두 개 틀려야 돼. 이거 가난해서. 그러면 명진이도 두 개 틀려야 돼. 이거 가난해서. 여기서 녹화를 다시 해서 지난번 목표 점수를 좀 조정하는 거. 안 되죠. 아, 이거 어려울 줄 늦었어요. 늦었어요. 요새 CG도 잘 되고 하는데. 아, CG. 아니, 티셔츠에서 어떻게 CG를 합니까? 진짜 궁금하다. 몇 점 예상하십니까? 아씨 미치겠네. 아, 그 솔직히 제가 90점을 넘으면 울 것 같고. 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80점 무조건 넘지 않았을까. 80점. 왜냐면 100점도 크네요. 두 개 틀렸는데 92점이면 80은 좀 넘지 않았을까. 80은 조금 넘. 70은 용납이 안 된다. 아, 82. 70점 되면은 좀 아 70점 되면 제가 한 달 더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영어계 뭐 최고 스타 강사입니다. 우리... 아, 자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한 달이면은 충분한 시간이었고요. 네, 네, 네. 생각보다 많이 만나주셨어요. 많이 만났어요. 자 80점만 넘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어머 지금 바로 자 표정 보고 우리가 이제 어머, 아는 거야. 곧바로 우리도 보세요? 진짜 모르거든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게 보면 돼요? 네. 어떻게? 아 왜? 보면 돼요? 네. 어떻게? 아 왜? 아 표정이 뭐야? 오. 표정을 모르겠어. 아니. 아, 봤어요? 네 봤어요. 만족하세요? 아니 왜? 뭐? 네 시험이 어려웠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시험이 어려웠던 네. 것 같네요. 어. 좀 여러분 저는 네 약간 좀 일단 뭐 자 그러면 궁금해 저희는 모니터로 최종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이전 점수 65점이었죠 진짜 진짜 야 웬일이야 나온 거 아니지 웬일이야 진짜 왜 이렇게 안 멈춰 그렇게까지 준비해 잘했어. 우와! 잘했네. 우와! 너무 잘했네. 와, 진짜.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했지. 와, 잘했어. 잘했네. 와, 잘했네. 와, 진짜.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지. 야, 잘했다고 살아.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잖아. 와, 아, 야, 너무 잘했다. 야. 자, 우리 명진이의 최종 점수는 83점! 야, 잘했다! 와,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려웠구나. 진짜 어려웠어요? 아, 조금 문법 쪽에 헷갈리는 문법 부분이 좀 있었어. 쪽에. 근데 본문 외운 거에서 많이 나왔어요? 대박이다. 확실히 그래도 예측했던 문제들은 다 나왔어요? 잘한 거예요. 아니, 다른 과목들은 또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영어랑 이제 비슷한 과목 국어는 같은 경우에 36점이 올랐거든요. 36점이 올랐다고. 네. 네. 국어가? 네, 네. 그 어떻게 거기 아니 국어는 뭐 어느 프로그램이라 하고 있어. 아 선생님 TV 조사 주세요. 여기 티처님 자리 좀 앉히고. 어디랑 하고 있어? 여기 자리 하나 잡아서
저 그냥 이제 국어 문학 파트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안 거죠 이제.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영어 공부가 국어 공부 영어 공부하는 방식을 적용을 시켰구나 문학은. 하여튼 다른 과목도 평균 밑이었는데 아, 학교 평균이요? 예, 학교 평균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머니 평균보다 높았네요 이번에는. 네 평균보다 높았어요? 아니 저런 거 아니 명진아 모범생이네. 그러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다 올랐네. 약간 처음에는 이제 솔루션 받기 전에는 되게 앉고 싶지도 않았고 문제집을 사놓고 풀고 안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좀 더 1주차 때 이거 하고 2주차 때 이거 하고 목표가 맞아. 확실히 정해지니까 맞아. 아 그래 이거 1주차 때 이거 하고 2주차 때 이거 하고 하면 되네 하고 약간 하면 되네 그냥 일단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좀 목표가 확실히 잘 잡아주셔서 좀 잘 열심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잘 어울린다. 아우 멋있다. 아우. 저는 이게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친구는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하면 조금 더 욕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는 무조건 내신 1등급 따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성격이. 지금 뭐 공부하는 방법이 딱 잡혔으니까 쭉 이렇게 성적을 꾸준히 올려주길 바랍니다. 네. 한 달간 저를 신경 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험 화이팅하겠습니다. 어머. 1등. 세상에. 아니 고3도 아니고 커피 났나? 진짜 밥 먹고 리얼이야?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왜 나왔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잘하는 이게 뭐야? 성적표예요? 에? 대부분 난 진짜 7, 8, 9거든? 약하다는 말은 안 들어봤어요. 지금 되게 약해! 환장하겠네. 저 모든 어른이 너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오! 어머 왜 그래? 딴 얘기 안 할 거고 이렇게 가자고.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정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부 좀.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요? 왜? 아우. 왜 그래? 아우. 빨리 보여주세요. 나 미치겠어. 채널 A.